자, 핫초코를 만들겠습니다. 먼저 우리 카페 라떼 잔 사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초콜릿을 30ml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 30ml. 네. 여기 한 펌프가 30ml입니다. 아, 네. 네, 30ml. 네, 펌프가 조금 덜 나왔습니다. 30ml. 조금 더 해서 30ml. 자, 여기에 첫 번째는 제가 커피를 아까 추출해 놨습니다. 네. 반 잔만 붓겠습니다. 반 잔만. 왜? 커피를 너무 많이 붓게 되면 네. 커피 맛이 너무 강해지니까 네. 제가 커피 반 잔만 붓을 거고 또 여기는 지금 제가 물을 붓겠습니다. 물. 물은 지금 소스가 굉장히 되기 때문에 네. 물은 한 20ml만 제가 붓겠습니다. 그래서 좀 묽게 만들기 위해서 물을 부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우유를 데운 다음에 우유를 부어서 또 묽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핫초코도 똑같이 라떼처럼 우유 거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. 거품 있는 거는 들어가면 우리 라떼처럼 좀 더 부드럽고 네. 또 거품이 없는 거는 좀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라떼를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. 오늘 핫초코는 거품이 없는 걸로 전체를 다 만들어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우유를 데우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세 잔을 만들 수 있는 양으로 부어서 데우고 있습니다. 공기 주입을 한 거는 소음을 덜 발생시키기 위해서 맛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유를 데우는 과정에서 소음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한번 소리를 냈습니다. 소음 방지를 위해서 공기 주입 지지직 소리를 네, 한번 막을 형성하면 소음이 덜 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먼저 데울 때도 한 번만 하고 데웁니다. 네. 자,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제가 우유를 20ml 정도만 넣겠습니다. 아, 초코 소스를 녹이기 위해서? 네네. 그래서 우유 데운 거를? 초콜릿이 잘 소스가 묽어지도록 그래서 우유를 부었을 때 잘 혼합될 수 있도록 네. 이렇게 부었습니다. 그럼 여기는 이제 물을 부어서 녹이도록 하겠습니다. 물이 들어간 거고 마지막은? 여기는 커피를 넣어서 녹이도록 하겠습니다. 우유 들어간 거, 물 들어간 거, 에스프레소 반 잔 들어간 거. 네. 자, 여기서 우리 라떼하고 똑같이 이제 잔벽을 해서 붓도록 하겠습니다. 잔벽으로. 그래서 많이 부어주면. 양 많이. 네, 이렇게. 완성. 또 부어놓고. 양 많이. 양 많이. 여기도 부어놓고. 양만이 그래서 1.5cm 면 거품이 없는 핫초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. 와우, 완성. 완성. 와, 똑같은 초코 소스인데 세 가지 종류가 나왔네요. 그렇죠. 신기하네. 이제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달다, 좀 덜 달다, 더 덜 달다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아~ 맛은 요거부터 이제 드시게 되면 됩니다. 아, 항상 덜 단 것부터 단 것 쪽으로 드시면 맛을 보시기가 편합니다. 오, 근데 이거 향이 너무 좋은데요?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 네, 커피가 들어간 핫초코. 에스프레소 향이 은은하게 나는데 막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? 네. 헷갈릴 정도? 아무도 그 성인들이 좋아하는 그 타입입니다. 덜 단 거. 오! 맛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젊은 층에서는 우유 들어간 걸 상당히 좋아하고요. 또 성인들은 좀 커피가 들어간 거를 좀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이더라는 거죠. 네, 이거는 물로 물로서 녹인 거죠. 네. 어우, 깔끔해요. 마지막으로 우유로서 묽게 한 겁니다. 우유가 들어가서 녹인 핫초코. 오, 달아요. 지금 들어가는 기본적인
초콜릿 양은 똑같고 네. 우유 양도 똑같이 들어갔지만 네. 결국은 어때요? 소스를 녹일 때 어떤 걸로 녹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당도가 바뀐다는 거죠. 와, 원장님 천재예요. 고맙습니다. 와, 오, 그렇구나. 이 작은 차이가 굉장히 큰 맛의 변화를 주네요. 초콜릿은 내가 다 섭취는 하지만 네. 결국은 내가 먹을 때 그 느낌은 네. 이렇게 다르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단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. 덜 단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피곤할 때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네. 너무 또 단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달아버리면 결국은 어때요? 느낌이 달아버리면 결국은 기분이 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럽죠. 네.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물론 더 많은 걸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항상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핫초코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. 네, 너무 꿀팁이에요, 원장님. 네, 하여튼 요것도 핫초코도 맛있게 드시고 또 이제 다음은 바로 비엔나 커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잠시만 기다리십시오.